집중 분석 이슈 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이데일리입니다. 혁신적 소프트웨어 기업 대 대량 생산에 대한 의문, 테슬라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입니다. 혁신에 대한 기대일까? 아니면 넘쳐나는 유동성이 만들어낸 거품일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면서 테슬라를 둘러싼 갑론 을박이 다시 거세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라는 찬사와 함께 안정적인 생산 기반 부재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회사라는 혹평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월가 내에서는 테슬라 목표 주가마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네, 요즘 변동성이 커지면서 특히 기술주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전 같으면 기술주 하면 빵 기업들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 이제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연초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이랑 좀 연결이 되면서 더 변동성이 심해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요새 이제 최근 며칠간 만나면 하는 주식 얘기가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청이 아니면 이제 테슬라였는데 테슬라 현지 시간으로 9일 56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간밤에 무려 한 20% 가까이 급등해서 673.5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종가 기준으로 고점이 883달러였으니까 그거와 비교하면 36% 정도까지 빠졌다가 그러면서 이제 살짝 패닉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간밤에 분위기가 또 급반전이 된 상황인데 이게 지난 1월 25일에 장중에 900.4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900달러 찍으면서 이제 곧 1000달러 간다 이러면서 천슬라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게 이달 들어서 뭐 내리 하락세를 쭉 보이면서 이게 바닥이 어디냐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이제 110달러 오르면서 이달 들어서 5일 연속 하락한 하락분을 뭐 한 방에 만회를 한 셈인데요. 이 테슬라 비롯해서 미국 기술주들도 간밤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뭐 애플은 4% 정도 올랐고요. 아마존 3.76% 올랐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도 2.81% 올랐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미국 기술주가 다 미국 국채금리와 연동이 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치솟을 때는 이제 기술주가 급락을 하고 또 이제 간밤에는 또 금리가 좀 안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바로 반등을 했는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전일에 보면 장중에 이제 1.6%를 넘었었는데 간밤에 한 1.5% 정도로 내렸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미국 국채, 그러니까 재무부가 이제 국채 입찰을 이제 진행할 예정이라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엇갈릴 거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간밤에 3년 만기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발행금리도 굉장히 낮았고 응찰률도 2.69배. 그러니까 이제 뭐 기관 투자들이 미국 국채 금리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좀 들어갈 만하다라는 이제 분위기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기술주가 조금 투자 심리 완화되면서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테슬라에 대해서 버블론이 또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미국 기업의 버블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뭐 네, 2018년 그렇죠. 무역 분쟁 때도 그때 빵 기업들의 버블론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성장세가 뒷받침되니까 쭉 그래도 강세장을 잘 이어왔는데 이제는 테슬라입니다. 거품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다고요. 이게 실제로 미국 금융조사 업체 팩트셋 자료를 보면 테슬라 목표 주가 평균치가 608.58달러인데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최고 1200달러까지 부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최저로는 67달러를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도 있거든요. 뭐 67달러면 이제 뭐 매도하고도 공매도로 쳐야 된다라는 수준인데 일단 가치를 높게 보는 쪽을 보면 테슬라는 그냥 전기차를 만드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IT 기업이기도 하고 또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도 하고 또 한편은 빅데이터 기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를 이제 테슬라를 기술주로 분류를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자율주행차를 사실 하려면 이 데이터가 얼마나 쌓여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에 100만 대 이상을 판매를 해서 그 차량들이 지금 이제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정보들이 많이 쌓여있는 그 자체가 이제 일단 자산이고 게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모션 업데이트 시스템 이게 또 테슬라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 차를 몰고 있을 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려면 서비스 센터에 가야 되는데 테슬라는 그럴 필요 없이 무선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 기존에 문제가 있던 거는 바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굉장히 강점이다라는 이제 분석이고요. UBS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가장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다라고 보는 근거를 이제 이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UBS가 제시한 목표 주가가 730달러거든요.
그 밖에도 뭐 배터리 부품 기술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제 그 머스크가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비행체 에 대한 계획을 많이 밝혔었거든요. 공중에서 이제 뜨고 내리는 이제 도심에서 이제 뜨고 내리는 비행체를 운송수단으로 삼겠다라는 건데 이런 혁신적인 것들에 좀 주목하면 테슬라 가치가 지금보다 좀 높아야 한다는 게 이제 긍정론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뭐 우주 산업도 하고 또 그렇죠. 인공위성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제공하는 네. 사업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일단 소프트웨어에 강한 기업이라는 네. 점, 빅데이터 기업이라는 점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테슬라에 대해서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주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전기차로 가는 흐름인 거는 맞고 거기다가 이제 각국들 뭐 상당 부분의 국가들이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 그때까지는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들을 많이 세워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연기관 차들은 점점 이제 후퇴할 수밖에 없고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테슬라가 현재와 같은 독점적인 지위를 과연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실제 지난달에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점유율이 69%였거든요. 그게 1년 전만 해도 81%였는데 1년 사이 이제 12%포인트나 떨어진 거고 이게 2025년이면 이 점유율이 40%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 차가 잘 안 팔려서가 아니라 전기차가 대세라면 다른 내연기관 차들, 완성차 만드는 곳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포드라든가 폭스바겐, 우리나라의 이제 현지차도 마찬가지고요. 네. GM도 그렇고 순수 전기차 판매 굉장히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테슬라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거고 게다가 이 테슬라 차체에 대한 불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약간 디테일이 좀 떨어져서 마감에 페인트가 조금 안 좋다거나 도장 부분 아니면 이제 뭐 단차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도 좀 있고 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던 게 사실 이제 자동차 생산수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었는데 그런 기대감 최근에 좀 떨어진 것도 이제 주가 급락의 요인이라고 분석이 됐었는데 간밤에 급등하면서 이러면 이제 비관론으로 살짝 좀 풀이 꺾인 상황입니다. 네,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올해부터 확대가 되면서 신차 출시가 쫙 브랜드별로 네. 다 되다 보니까 확대가 됐을 때 테슬라가 과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량 생산도 이런 뭐 제조 네. 기반이 예, 잘 돼 있는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외주를 네. 다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의구심이 있군요. 서학개미들이 지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으로 테슬라 언론상에서 많이 들으셨을 네. 겁니다.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해외 주식 중에서 단연 압도적으로 테슬라 보유 규모가 많은데 예탁원 자료를 보면 8일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 보관 규모가 77억 9,700만 달러예요. 이게 한화로 따져보면 8조 8,900억 원에 달하는 수준인데 해외 주식 중에 이제 보관 규모 2위가 애플이거든요. 근데 애플 보관 규모가 33억 달러 정도니까 애플보다 두 배 이상을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근데 뭐 그 아마존이라든가 알파벳, 뭐 엔비디아 이런 미국 기술주가 보관 규모 상위에 쭉 올라 있는데 그 테슬라 주가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800달러 넘어선 게 1월 7일이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800달러대로 쭉 유지를 하다가 800달러 밑으로 완전히 내려온 게 2월 13일인데 네. 이렇게 800달러대의 높은 주가일 때 서학개미가 테슬라 순매수한 규모가 9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것만 해도 이제 1조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지금 670달러, 간밤에 급등해서 67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800달러대의 높은 주가에 산 분들은 이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직까지는요. 네, 그 말씀하셨던 2월 13일 전후로 해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현금성 자산에서 네,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을 산다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거고요.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은 사실 추세를 잘 유지했는데 테슬라가 좀 30%가량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시기에 서학개미들은 어떤 동향을 보였습니까? 주식을 정리했나요? 더 샀나요? 더 샀습니다. 이게 이달 초에 이제 네. 718달러였던 주가가 500달러대까지 떨어지는 와중에 이제 서학개미들 보면 하루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순매수를 했거든요. 주가가 4% 넘게 급락했던 지난 2일 보면 이제 5천만 달러 넘게 순매수를 했고요. 그 뒤로도 하루에 뭐 2천만 달러씩은 이제 꾸준히 사들였는데 주가 급락한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4,032만 달러를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4일 하루만 딱 순매도를 하긴 했는데 그때 뭐 규모 보니까 288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보면 한 32억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전반적으로 이제 순매수 기조로 이어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천슬라를 눈앞에 뒀던 테슬라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을 사업기업들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카페 같은 데 좀 들어가 보면 뭐 분할 매수에서 이제 소위 물타기할 시점이다. 뭐 혹은 이제 이럴 때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낮춰서 이제 나중에 올라갈 때 좀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간밤에 급반등해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네, 테슬라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또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신 투자자분들도 많으시다고요? 그렇죠. 이게 테슬라가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높아지면서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가 많이 이제 출시가 됐거든요. ELS라는 네. 게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이제 그 제시하는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쿠폰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테슬라를 담은 그러니까 기초자산 펀드들이 그러니까 최근 석 달간 테슬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ELS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규모였거든요. 같은 기간에 해외 주식형 ELS 발행 규모가 2,646억 원 정도였으니까 한 4분의 1 정도는 이제 테슬라의 기초 자산으로 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테슬라 이런 이제 ELS는 보통 이제 발행일 기준 주가 대비 주가가 한 번이라도 5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낙인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만기 때 그 주가 수준에 따라서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고점 대비 테슬라 주가가 그 한 34% 정도까지 하락했으니까 뭐 낙인까지는 안 갔는데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이게 만약에 네. 이제 뭐 400달러대 이제 초중반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낙인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간밤에 급등을 했으니까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데 뭐 ELS는 그렇다 쳐도 이제 테슬라 다음 펀드들도 꽤 많았는데 예를 들어 뭐 한국투자 글로벌 전기차인 배터리 이런 펀드들 한 달 수익률이 어제자 기준을 보면 마이너스 6.8%였는데 같은 기간에 해외 주식형 평균치가 마이너스 4.5%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테슬라를 담았기 때문에 이제 손실폭이 상당히 좀 컸던 이제 이런 펀드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를 어떻게 보는지 좀 의견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테슬라의 지난해 실적이 이제 사상 처음으로 흑자가 나왔는데 네. 이 흑자에 기여한 게 전기차 판매보다는 국가가 기업에게 주는 환경 규제 크레딧. 네, 예, 요걸 네네. 많이 팔아서 이게 네. 한 뭐 1조 정도 수익이 났다. 네네.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흑자가 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예, 애널리스트들 네. 테슬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사실 국내 애널리스트들 이제 테슬라 주가가 이달 들어 쭉 하락하는 와중에 테슬라에 대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 리포트 낸 곳이 한 삼성증권 정도인데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제 전기차 만드는 자동차 회사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이제 시장이 커지면 이 테슬라 같은 한 업자가 독점하는 구조가 되기는 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내연기관을 만드는 차들이 다 이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테슬라 주가 하락에 이 빌미가 됐던 이 점유율 하락 이건 어찌 보면 이제 예상했던 일이다라는 평가이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테슬라를 사기 위해서 냈던 사전 예약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재무제표에 보면 이제 부채로 잡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를 이제 뭐 사겠다는 사람한테 아직 인도하진 않았는데 사전 예약금을 이미 받은 상태니까 부채로 잡히는데 그 사전 예약금을 보면 이제 증가세라서 요거로 추산해 보면 대략 한 75만 대 정도가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건데 뭐 그렇다고 보면 이제 테슬라의 앞으로의 전기차 판매에 따른 매출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지금 캘리포니아 배터리 공장 이제 메가팩 공장이 2분기 완공이 되고 또 사이버 트럭이라든가 세미 트럭 양상 모멘텀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화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5월부터는 이제 테슬라의 성장 모멘텀이 좀 두드러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슬라를 바라보다가 급락한 테슬라에 대한 의견들 확인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